34. 로고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활용이다, 활용. 가로 1. 로고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 2차 방정식의 판별 시기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근의 조건을 이용한다. 그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이용한다. 그래서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거지. 요 식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거를 그래프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X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하고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0보다 같을 땐 0하고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날 때겠지? 만날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건 이제 AX제곱도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거는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가지? 등호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하여 근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구하지,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갖지 않지. 이제 두근 알파베타가 있으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아,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아, 진짜 이건. 가로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실생활에서의 응용. 상용 로그의 실생활 문제는 다음의 순서로 해결한다. 가로 1.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관계식을 세우고 구한 관계식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고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어 구하는 값 또는 범위를 찾는다. 문제 보자. 184번.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가로 로그 a 더하기 x 더하기 로그 a 더하기 9는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모두 구해라. 아,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봤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중근? 그 뭐야? 판별식이다, 판별식. 아, 진짜 판별식. 그러면은 이제 판별식. 판별식은 이제 그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지, 판별식. 자, 그럼 요게 b가 되겠지, b. 요게 이제 b가 된다. 근데 어차피, 그니까 요거 제곱하는 거. 근데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냥 이제, 로그 a 플러스 1 제곱 쓰는 거야, 요거. 그니까 마이너스는, 그니까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가로, 로그 a 플러스 1. 얘 제곱이거든? 얘 제곱인데, 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도 제곱이고 가로도 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플러스를 그냥 안 쓰는 거지. 혹시 모르는 학생 있을까 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로그 a 더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요거 1이 a가 1이지. 1 곱하기 c 그러니까 로그 a 더 1. 요거지 요거.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요거 전개를 하면은 요거 전개하면 먼저 제곱부터 해보자. 제곱 요거 제곱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전개하면은 요게 나오니까 이거 해보자. 이제 전개 이거 제곱하면은 제곱 로그 a 제곱이지.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 이거는 a를 제곱한 거고 이건 로그 a를 제곱한 거니까 가로치고 제곱해야 돼. 그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a 더하기 1. 그다음에 4 곱해서 빼지. 그럼 빼기 4 로그 a 더 빼기 36. 빼기 36. 요거라고 요거. 빼기 36은 0. 그래서 이제 그 로그 a 제곱은 여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류한 계산. 2 로그 a랑 빼기 4 로그 하면은 빼기 2 로그 여기 있는 거지. 그다음에 1에서 36 빼면은 빼기 35는 0. 여기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자, 아이, 지우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개해가지고 동량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속 했던 거잖아.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A가 반복돼서 나왔으니까 여긴 이제 우리가 전문이지. 그러니까 로그 A를 T로 치환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5는 0이다. 그러면 인수분해 되네. 그럼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7은 0.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5 또는 7이다. 그러니까
T는, 그러니까 이제 T가 로그 A니까 로그 A는 마이너스 5 또는 로그 A는 7이라고. 7. 그러면 A는 뭐냐? 그 밑이 10이니까 A는 10에 마이너스 5제곱 또는 A는 10에 7제곱이 된다. 10에 7제곱.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다음, 185번.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 로그 2의 a 더하기 2 로그 2a 더하기 5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뭐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판별식이지, 판별식.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판별식이. 그럼 이제 판별식이 이제 0보다 작은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a는 요 x제곱의 계수 1이 되는 거고, b는 이제 x의 계수지. x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이제 b가 돼. c는 요게 다 상수가 되는 거지. c는 2 로그 2의 a 더하기 5가 c다. 야, 그러면 이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고. 그렇지? 그 b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 곱하기 1 곱하기 c. c는 2 로그 2의 a 더하기 5. 이게 어떻게 되는데? 0보다 작다. 그다음에 전개해야겠다. 전개? 일단 이거 제곱하면 일단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해 플러스 된다고. 그러니까 로그 2a의 제곱을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저기 4를 곱해서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로그 2의 a 그다음에 4, 5 곱해. 그럼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다. 그렇고 보니까 로그 2의 a가 반복되네. 그래서 로그 2의 a를 t로 치환해. t로 치환. 그럼 어떻게 되냐?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빼기 20은 0보다 작다 되네. 이거 a가 이제 진수였으니까 a는 0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 인수분해. 그러면 t 마이너스 10? 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t가 얘잖아, 얘. 그럼 집어넣는 거지, 이제. t 범위 나왔으니까.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t는 로그 2의 a. 10.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밑이 2인 로그니까 밑이, 그러니까 얘랑 얘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줘야겠지? 밑이 2인 로그. 그럼 얘 뭐가 되냐면은,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로그 2의 a. 얘는 로그 2의 10제곱.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밑이 로그 2로 맞춰졌으니까 우리는 얘만 보면 돼, 얘.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2제곱, a, 2의 10제곱. 그치? 근데 밑이 2니까 분호만 안 바뀐다고. 그게 뭐 4분의 1. a, 2의 10제곱은 1024. 이 정도 좀 암기 좀 해야지. 2의 10제곱은 많이 나오니까 암기를 해. 이거 답이다. 그다음, 186번. 186번. 방정식 가로 로그 5의 x의 제곱 빼기 k 로그 5의 x 빼기 6은 0에 두근의 곱이 25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의 두근은 뭐를 얘기하냐? x 값.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참여 되게 하는 x의 값이 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그 5의 x가 아니야. 차기 두근이란 x의 값이야, x의 값. 그러니까
그럼 두 군을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은, 베타면, 그러면은 X는 알파, X는 베타가 두 군이 되겠지? 그럼 두 군의 곱이 25다. 그러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25라는 말씀이지. 요걸 알려주는 거야, 요거. 두 군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 25다.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상수 K. 그럼 K는 여기 있거든? K? 아, K. 그러니까 K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볼 때의 두 군의 합으로 나올 수 있는 식이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려면은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하는 거야, t로. 그러니까 왜냐, 근과에서 관계 만들라고. 그럼 치환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kt 빼기 6은 0이라는 이제 식이 나오지. 그럼 이제 근과에서 관계 쓸수 있지? 근과에서 관계. 그래서 두 군의 합이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k가 된다. 두 군의 합. 그럼 여기에서 두 군은 뭐냐? t는 뭐? 그치? t는 뭐가 두 군이잖아. 그치?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t는 뭐? t는. 근데 t는 아까 뭐였어? t는 얘였잖아, 얘. 로그 5의 x가. 근데 x값 뭐였지? x는 알파 베타였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두 군이란 뭐가 되냐면은, 로그 5의 알파랑, 로그 5의 베타 되는 거지. 여기에서의 두 군이란. 약간 잘 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처음 여기에서의 두 군은, 그러니까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x의 값. x의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 치환했을 때, 로그 5의 x를 이제 t로 치환하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럼 여기에서의 두 군이란 t 값은 로그 5의 알파, 로그 5의 베타 되는 거야. 아, 이거 어렵다. 자, 그럼 두 군의 합이 k란 얘기는 로그 5의 알파 더하기 로그 5의 베타. 이거 뭐, 이게 k라고, 두 군의 합. 그러면 이거는 로그의 합이니까 로그 5의 알파 곱하기 k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k라는 말씀이지. 그럼 아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 알파 곱하기 베타는 25라고. 그럼 25를 집어넣어. 그러면 로그 5에 25가 k가 되네. k는, 그러니까 25는 5의 제곱이니까 k는 얼마죠? k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문제가 이제 답이 k가 2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문제 좀 어렵지? 여러 번 해봐야 돼, 여러 번. 187번.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 로그 3x제곱 27x의 k제곱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구하라.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이 문제의 특징은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다.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 때리지, 양변에. 밑이 얼마인 거? 밑이, 이거 3 있잖아, 3.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3이니까 양변의 밑이 3인 로그 취한다고. 양변에. 그러니까 x 로그 3의 x가 있고 그다음에 27의 x의 k제곱이 있으면은 양변의 밑이 3인 로그 같으니까 여기 로그 3 로그 3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 지수에 있는 로그를 아래로 내리려고 내려가지? 내려가니까 제곱이 되는 거지. 로그 3x 곱하기 로그 3x 되잖아. 그 다음에 우변은 요 k가 이제 그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k가 앞으로 내려와. k가 앞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에서 k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k 곱하기 로그 3 가로 27 곱하기 x니까 가로치고 27 곱하기 있으니까 로그 3에 27 더하기 로그 3에 x로 쓸수 있다고.
그래야 X를 뽑아내야 반복되는 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고 3에 27은. 그래서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지, 3. 3이 되는 거고 로고 3의 X. 자,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로고 3의 X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치환을 쓸수 있어. 그럼 치환이 되는 거지? 그럼 치환이 되는 거지? 치환이? 자, 이제 그럼 치환해. 치환하면 t의 제곱. 아, 이거 뭐가 되냐, 이거. 아, 이거 전개해야겠다. 이거 전개하면은 3k 더하기 k 로그 3x가 되네. 그럼 이항하면은, 아이, 잠깐만, 이거 치환한, 여기 전개한 걸 옆에서 써야겠다. 이거 식이, 요거 전개하면은 3k 플러스 k 로그 3의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항하지. 요거 이제 치환해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t가 되고 빼기 3k는 0보다 크다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그러면은 양수 x에 대하여, 그러면은 그 양수 x에 대니까 t는 그 x 양수니까 양수. 그러면 t는 뭐가 돼? t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치? t는 모든 실수. 이게 x가 양수여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 이게 로그에서 진수니까. 요 진수고. 그럼 여기 t는 뭐 저기 3의 t제곱을 해가지고 x가 나오니까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건 당연하지. 당연하지.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이식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식 같은 경우는 2차 식인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언제나 0보다 커지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지, 이거. 2차 곡선. 요건 이제 t축이 되는 거고.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거 아랫볼로, 이거 t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차 방정식 t의 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3k는 0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판별식이. x축하고, 그러니까 t축하고 만나면 안 돼. 그래야 전부 다 0보다 크잖아.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만나면은 판별식이 0이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0보다 작은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근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놨을 때 판별식을 D라고 하면은,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 곱하기, 그뭐 여기는 뭐 마이너스 3K 들어가나? 마이너스 3K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K. 이거는 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이거 이제 전개하면 이게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거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그 2차 부등식,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여러 번 해봐야 돼, 이거. 이거. 2차 식이 언제나 0보다 크려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T축하고,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면 안 된다. 만나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판별식이.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긴다고. 0보다 커야 되는데. 나 188번. 양수 x에 대하여, 어차피 양수는, 그러니까 x는 그거잖아.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양수여야 되지. 그치? 양수여야 되는데 부등식 짠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된다. 얘가 항상 성립을 하려면은,
그 요게 이제 로그 X가 반복하니까 우리는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해가지고 한번 그러면 좀 보기가 좀 편하겠지?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 T로 치환해. T로 치환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X가 양수니까 T는 뭐가 돼? T는 모든 실수지. T는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환하면 언제나 이그 범위를 우리가 좀 뽑아줘야 돼. 그러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그럼 가로축을 이제 T라고 하면은 0보다 커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0일 때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아, 판별식이. 얘는 0보다 클 때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 식이.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얘는 이제 판별식이 0인 경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돼, 이거.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 쓰려면은 이제 개수 써야겠지. 그러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K, C는 3 마이너스 K.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B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K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요게 이제 판별식이다.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4K라고. 그 전개하니까. 4K.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판별식.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인수분해하면은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아, 그럼 이게, 아, 그러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K 최댓값 구하는 건가? K 최댓값. 아, 그럼 K 최댓값. 2네 2. 그 답이 2가 되는 거지, 2.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X축과, T축과 접하든지 아니면은 위로 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요건 이제 판별식 0일 경우고 요건 판별식 0보다 작은 경우지. X축과가 안 만나니까. 좀 쉬었다 하자.